일단은 이거를 여기까지 가지고 올게요. 네, 여기까지 가지고 오면 지금 엄청나죠, 거리가? 지금 여기도 꽉차 있고, 여기도 거리가 한 뼘보다 조금 더 되는 거리. 근데 여기에서 제가 렌즈를 갈게 되면, 네, 이런 화각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네, 제가 드디어 렌즈를 하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렌즈 18-105 렌즈, 바로 이 렌즈죠. 이 렌즈를 꽤 오랫동안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체험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렌즈들을 사용했었죠. 특히 시그마 렌즈. 그 렌즈들을 사용해보고 나서 광각의 진짜 중요성, 필요성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특히나 영상, 막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제 위주로 제가 한각대로 카메라를 들고 저를 촬영해야 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광각 렌즈 중에서도 그 소니의 1018 렌즈. 그게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게 또 애매하게도 제가 당장 그 렌즈가 없어서 막 영상 촬영을 못한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큰 문제는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구입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렌즈의 부족함을 서서히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느끼게 되었고, 밖에 나갈 수 없는 지금 이 시점, 렌즈 금액도 전체적으로 이제 주춤하게 되면서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네, 이 렌즈. 1018 렌즈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처럼 알파 6400 이런 작은 미러리스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그 브이로그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일단 렌즈 한번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18-105 렌즈, 제가 이 렌즈를 리뷰했을 때 렌즈 크기가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에는 여성분들에게 힘들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점을 제가 강조를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 렌즈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매뉴얼이 이렇게 들어있고, 네, 제품은 네, 이렇게 있습니다. 놀랍죠? 네, 크기가 진짜 작아요. 크기가 진짜 작고,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전동식 줌이 아니라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 보통 브이로그 위주로 촬영하시는 분들 보면 뭔가 집중되게 말할 때 갑자기 확줌 땡기잖아요. 네, 그럴 때 쓰는 그런 줌입니다. 요렇게. 그러면 일단은 교체를 해봐야겠죠? 지금 현재 카메라의 거리가 한이 정도예요. 여기 화면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일단은 이거를 여기까지 가지고 올게요. 네, 여기까지 가지고 오면 지금 엄청나죠, 거리가? 지금 여기도 꽉차 있고, 여기도 거리가 한 뼘보다 조금 더 되는 거리. 근데 여기에서 제가 렌즈를 갈게 되면, 네, 이런 화각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가까운데, 아까보다 화각이 더 넓게 나올 거예요. 이 정도면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대화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부터 약간 조금 그 부끄러움 있잖아요. 부끄러움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제 슬슬 조금씩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브이로그 촬영할 때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 렌즈를 갈고 나서 이 렌즈도 되게 가벼워졌고, 밖에 나갔을 때도 큰 부담 없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브이로그 영상? 네, 제 관련된 영상들이 앞으로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특히나 이 렌즈는 접사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거리가 저 정도거든요. 지금 이 정도? 이렇게 가까운데 초점이 이렇게 잘 맞아요. 그래서 이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막 집에서 요즘 홈카페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홈카페에서 찍는 사진들이나 아니면 그런 영상들, 그런 결과물을 만들 때 되게 적합한 렌즈라고 보여집니다. 접사가 진짜 아주 잘 돼요. 요렇게. 그리고 브이로그 촬영하기에는 무조건 이 렌즈 필수 렌즈라고 좀 보여져요. 확실히 좋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가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이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촬영하게 되면 내 목소리도 이 마이크에 엄청나게 잘 들어가고, 제가 보는 시선 자체가 이 카메라가 전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덜 쪽팔리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거 알파 6400 아니면 전에 샀던 알파 5100 이런 라인들에서 렌즈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 렌즈들이. 그런 분들이 렌즈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크게 선택할 게 없어요. 특히 영상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전에 이제 원래 사용하던 18-105 렌즈, 이거랑 만약에 접사나 좀 가까이서 좀 광각으로 찍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여기 장착한 1018 렌즈, 이렇게 솔직히 두 개밖에 없거든요. 네, 그 렌즈들을 저는 결국 이두 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전체적으로 길어졌어요. 그 소리는 밖에 나가서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카메라를 들고 밖에 나가서 주말에 막 촬영하는 시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들이 좀 기대가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채널 꼭 구독해가지고 자주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렌즈,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런 카메라 장비들, 그런 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확인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